예, 순인의 흑염소입니다. 아, 오늘 이전에 한 332번째 방송이 다행히 조금 다른 방송보다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보너스를 한개더 한번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놀다 보니까 하는 것도 그냥 하면은 계속 하는데 쉬니까 한달 넘게 그냥 조용히 있어가지고 했는데, 하여간 이번 시간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쳐다본 내용인데, 제목을 뭘로 달았냐면은, 제목하고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국내산 염소고기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경제학의 수요 공급 이론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좀 제목은 거창한데 실제로는 뭐 내용은 뭐 용두사미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알아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뭐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하도 뭐 가격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은 그 수요 공급이다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갖다 붙이는데, 실제 그럼 수요 공급에 의한 것인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면 한국 사회가, 자기 전공한, 자기가 잘 모르는, 아예 전공하지 않은 걸 그쪽에다가 모든 걸 갖다 붙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예를 들어 법을 전공한 사람은 법이 뭐 세상의 전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요즘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경제학 전공한 사람은 자본주의를 경제학 관점에서만 모든 걸 해석을 하려고 하고, 뭐 저는 염소를 키우니까 염소로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경향들이 좀뭐 다분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세상은 어떤 한 가지만으로 뭐를 전체를 보여주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다양한 어떤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내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개인적인 거고. 자, 왜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내가 관련된 포스팅이 있는데, 뭐 저번에 저작권 보러 돈 벌어주고 난 다음에 비공개로 돌린 것도 있습니다. 맨 처음이 2018년도 7월 9일자에 제가 하나 쓴 건데, 이거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에. 한국의 염소 시장의 수요 공급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소설이라고 해갖고 하나 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제 유시민,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가요? 그분이 쓴, 그때 당시 시사평론가 해가지고 글을 쓴게 있는데, 제목이 보면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경제학은 정밀한 과학 같은 느낌이 있지만, 뒤가 중요합니다. 우아한 것 치고 실용적인 것은 별로 없는 법이다. 예, 아주 좋은 내용인데, 요 조금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 달 2020년 11월 21일자 제가 국내산 염소고기 가격 상승에 수요 공급 예외 법칙과 관련한 개인 생각. 여기 보면 뭐 자본주의 실패, 뭐 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대충 세 가지를 해놓은 게, 현재 염소고기 시장을, 염소 시장을, 뭐야, 수용 공급, 못합니다. 고치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놔두면 또못 고치니까. 수요 공급. 어디에 있노? 수요 공급. 수요 공급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오케이인데? 자, 수요 공급으로 이해를 하는데, 실제 수요 공급의 이론에 따라가느냐, 아니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론을 경제학의 어떤 신성불가침의 이론으로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공을 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제가 볼 때는 하자가 많은 이론일 수도 있는데, 원래 기본 로직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아주 과학적인 게 아주 과학, 뭐라 그러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염소 사육을 한 5년 정도 한 제가 생각하는 게 뭔지,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첫째가 이제 2019년 8월 5일자고, 요게, 2018년도 제가 쓴 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7월 달이니까, 그때는 아마 염소 관련된 자료는 2017년도 자료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뭐 고등학교 때뭐 어디 나왔는데 경제학 딱한번 듣고 수요 공급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 내용들을 적어 놨습니다. 쭉 보면은,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찾는 사람이 많으면은 뭐 공급하는 사람도 당연히 많을 거고, 그 반대로 찾는 사람이 적으면은 당연히 공급하는 사람도 적을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이게 시장 경제의 뭐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면은 염소 공급, 그러니까 생산이 2015년 대비해갖고 2017년도 2배 정도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염소를 마리수가 그만큼 증가했는데, 그러면 가격이 그러면 반 또는 반 이하로 떨어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이글 내용에 적지는 않았지만은, 농수축산물은 수요 공급의 이론으로 보면은 오판을 하거나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는 게뭐 그래도 좀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분들이 하는 대체적인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게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자, 당시에는 2017년도는 이제 염소고기가 냉장은 뭐냐면은 이제 국내산을 얘기하고 12만 두, 수입산 그때 12만 두, 물론 무게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염소고기가 수입하고 국내산하고 5대 5 정도, 그 마리수로는 5대 5 정도고, 실제 무게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한뭐 국내산이 2배 정도 많지 않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입산의 염소고기 한 마리의 무게는 14, 5kg 정도 되고, 국내산은 지육이 25kg 정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됐든, 물론 또 지육도 수입은 머리하고 발목이 없고, 국내산은 또 머리 발목이 있는 기준으로 무게를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국내산이 많다라는 사실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또 대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용어인데, 어떻게 됐든 호주산 냉동 양고기 수입이 염소 고기 수입의 1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양고기가 대체재로서 염소고기 시장을 그냥 침식, 속된 말로 잡아먹고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이게 제일 중요한 어떤 사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뭐 그런 거 저런 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약에 마리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내산 그때 당시 17년도가 12만 마리니까 12만 마리, 수입산 12만 마리, 수입 냉동 양고기 뭐 24만 마리, 이래갖고 48만 마리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염소고기가 전체 시장의 25% 정도라고 해가지고, 기존 염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염소만 놓고 보면은 국내산이 훨씬 많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 한 7대 3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뭐 대부분의 국내산이 뭐 25%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착각이나, 오판이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에 관련된 논문이 현재 하나로, 제대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 그럼 호주산 냉동 염소고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킬로그램당 얼마인데 비용 들어가고 국내 판매가 얼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데이터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요. 현재 수입산은 7천 원 정도에, 호주에서는 이제 염소를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은 염소 사육 농부가 염소를 도축장에 자기 비용으로 갖다 주면은 거기서 도축을 해가지고 지육 상태가 나오면은 그 지육 그걸 오브 더훅 프라이스라 해가지고 지용 그러니까 훅이면은 뭐 갈고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도축장에서 마지막 도축도 하고 마지막에 갈고리 걸려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OTH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지금 한 7천 원 정도 농부인데 줍니다. 물론 이제 염소를 싣고 가는 비용은 농부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도축장까지 가는 비용. 근데 그 7천 원이 국내에 들어오면은 최종 소비자 가격 뭐라고 보이는데 그게 주로 식당에 들어가는 가격입니다. 그게 한 14,000원, 15,000원 정도가 됩니다. 저는 한 2.2배 정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수입하는 업체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이 2배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7,000원에 만약에 그것을 지역 가격이 결정되면 아마 뭐 재비용, 뭐 마진 여러 가지 또 국내 또 도매업자, 소매업자 마진 다 해가지고 막한 2배 정도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시세는 14,000원, 15,000원으로 보면 뭐큰 거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요게 이제 염소 시장에 대한 그때 당시 2017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시민, 제가 존경하는 유시민 씨께서 적어놓은 내용인데 아주 좀 좋은 내용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우리가 이게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데 이 경제학은 정밀과학이다. 정밀과학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우아한 것 치고 실용적인 것은 별로 없다. 이분이 쓴 내용 글입니다. 제가 이게 저작권법 때문에 이게 글을 비공개로 돌려놨는데 요 내용으로 검색을 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그리고 가격. 여기 보면은 뭐 읽어보면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은 값이 있다. 그러면 상품의 가격,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뭐 보통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기초의 생산 비율론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갔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1차적인 건데 이 세상사의 이치에 꼭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진실의 전부는 아니고 왜 아니냐 하면은 중국 쌀값하고 우리나라 쌀값 비교해보면 중국 쌀보다 우리가 6배나 원가가 높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비로는 원가 개념인데 원가이론은 당위적 요구라고 할수 있으나 가격을 결정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 이론이 이제 수요하고 수요에 많고 적음에 따른 어떤 의견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랄하게 까는 게 이제 다이아몬드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예쁜 돌멩이를 갖고 있는데 영국으로 갖고 와고 그게 엄청난 값을 또 주고 사는 말이 안 되는 어떤 이게 수요가 많은 뭐 이런 가격은 거의 생산비하고 상관없이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생산비, 원가 개념의 반대, 수요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두 개를 합쳐갖고 우리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협동해서 만든다. 그 이게 보면은 뭐 이제 하느님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뭐 경제학자들은 하느님이 눈을 두개 주셨으니 한눈으로는 공급을 보고 다른 한눈으로 수요를 보라고 했습니다. 경제학자는 그걸 가지고 가위는 두 날이 겹쳐야 종이를 자를 수 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협동해서 만든다라고 했고 철학자들은 뭐 아주 멋있는 비유로 보이는데 아름다움은 대상 그 자체에 있다고만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보는 사람의 눈 속에 있다고만도 할수 없다. 하여튼 철학이 뭐 모든 학문의 위라 그러니까 뭐 일단 그 말도 이해가 갑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을 함께 봐야 하는 게 경제학의 신성한 율법이다. 이뭐 경제학 개론 원론 상대 가면 처음 배우는 내용인데 여기 가면은 이런 내용들로 갖고 시험 엄청 쳤습니다.
그냥 뭐, 어? 그래프 설명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밸런스는 이제, 프라이스, 그러니까, 이 발륨, 이제, 균형, 이빨이 빠지니까 이제, 발음도 좀 하지 않는데, 균형 가격하고 거래량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참, 이 예쁜 이 경제학 모형, 이 가장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모형이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모델이 묘사한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공급자나 수요자가 지 혼자서 시장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현재 실제 국내에 나타나는 현상이든 뭐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독과점 시장, 뭐 기술력으로 가지고 독과점을 하든 뭐 자본으로 독과점을 하든 간에 누가 독과점 하면은 뭐 독점은 뭐 혼자서 하는 거고 과점은 여러 명이 그냥 시장을 잡아먹는 건데 이 원리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과점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상품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공급자가 왕입니다.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공급 이론이 허황된 거라 결함,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첫째.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그래프가 공급량이 가격과 반대 방향 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지 그외 정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 가로축 세로축이 좌표 평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허무한 일이지만 경제학 학문이 원래 그런 걸 어찌 하겠냐 하고 유시민 또 우리께서 그러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유시민 재단 이사장님은 지금의 재단 이사장님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 공부했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하죠. 주로 뭐 정치인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모형 자체가 자기 모순을 안고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공급자 수요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셀수 없이 많기 때문에 누구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전제가 틀리면 모든 게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 결정된 가격을 가지고 공급자든 수요자든 다 자기가 얼마만큼 사거나 팔 것인 것만 결정할 뿐이지 가격을 변동시키거나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독점 과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이론적인 모순인데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경제학은 그 수학적인 기하학 수학적 기하학적 우아함 때문에 정밀 과학 같은 느낌을 주지만 우아한 것 치고 실용적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이라고 예외이겠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의 이론의 어떤 실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요걸 좀 보는 게, 뭐, 까기 위한 어떤 수요 공급 이론을 까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허물어뜨리기 위한 거라보다는, 현실을 좀, 진실을 이해하는데, 아니면 진실을 좀더 많이 가까이 가고 잘 때는, 이런 걸 항시 봐야 됩니다. 물론, 제가, 뭐 자본주의 실패 뭐 이런 내용들도 포스팅이 한두 개가 있을 건데 그 내용도 한번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그럼 뭐 국내산 염소고기 가격 상승에 수요 공급 예외 법칙과 관련한 개인 생각인데 사실은 이제 이 제목을 수요 공급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쓰려고 하다가 당시에 그래놓으면 너무 건방진 것 같아가지고 예외 법칙이라 그러는 예외라는 것은 수요 공급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요 공급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개인 생각을 그때 당시에 적은 글입니다. 뭐 2020년 11월 21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달보다 한달 열흘 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도 뭐큰 차이는 없을 건데 가격은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현상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이거 녹음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요때는 좀 이제 글을 좀 이제 조금 남발링을 넣어봤습니다. 자, 1번이 염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에 뭐 개인적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기도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싶어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수요 공급 얘기를 하니까 수요 공급에서 예외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가 찾아본 거고요. 가격이 오른다면은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가 증가하거나 찾는 사람이 많거나, 그러니까 염소 마리수는 일정한데 염소 찾는 사람이 증가하거나 반대로 염소 먹는 사람은 동일한데 공급이 없어가지고 나타나는 게 수요 공급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 현재 세 번째, 염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줄었거나 아니면 수요가 증가한 것이라고 보는 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이론적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에서 이제 개인 생각을 적어본 것이고, 물론 저 개인적으로 뭐 농장한 지는 5년, 흑염소 유통, 고기하고 엑기스를 판 지는 3년 차인데, 뭐, 내가 누구 입장, 그러니까 농부 입장, 아니면 유통 입장에서, 뭐, 특정 입장에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정상적인 시장 상황인 수요 공급 원리에 충실하다면은, 굳이 따질 필요도 없고, 묻지도 말고 따라가겠지만은, 만약에 왜곡된 상황이면은 나름 생각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예외 법칙이 있는데 수요 공급에 사실 수요의 예외 법칙에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데 물량도 늘어난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데 물량도 늘어난다. 그럼 뭐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올라가면 안 되는데, 동일한 가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 가격이 올라가는데 물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가수요 또는 매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가수요는 아시다시피 가격이 오르거나 물량이 부족할 거로 예상이 되면은 지금 당장 필요 없어도 그냥 사모으는 거죠. 매점. 살 몇자는 구입할 때 매점 점유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고 가수요 필요도 없는데 그냥 산다 이런 내용이고요. 일종의 사재기 미리 사놓고 보자는 개념입니다. 혹시 지금 염소 시장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뭐 저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외 법칙이 그렇고 일곱 번째 공급 예외 법칙이 있는데 공급 예외 법칙에서는 가격은 상승하는데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물량도 늘어나야 되는데 수요 공급 이론에 따르면은 자 이에 대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매석입니다. 아마 이게 팔매자에 아마 아까울 안타까울 석자나 뭐 이래 될것 같은데 매석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가격이 어느 만큼 올라도 판매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수의 경우에는 더 높은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물량을 시장에 풀지 않는 겁니다. 이 공급자가 물량을 지금 팔면 안 되겠다. 좀더 놔뒀다. 값이 올라갈 것 같거나, 값이 올라가면 팔겠다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게 공급의 예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뭐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아주 본능적인 거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여덟 번째 공급 예외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데 염소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물량, 공급, 그러니까 염소 도축 물량 수나 뭐 염소 구입이 어려운 거는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염소 사육농가 입장을 잘 대변하는 거로 볼 수도 있고 나를 포함한 농부들의 어떤 생각이나 입장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뭐 그게 좋다나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본능적인 거라 봐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문제가 오래 계속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대충 그 중에 뭐 이제 전쟁이도 아니고 그냥 한번 생각난 대로 써본 건데,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식당일 거고, 염소, 흑염소 식당일 거고. 그럼 뭐 염소 식당은 다른 품목, 그러니까 뭐 염소 탕집이 그냥 뭐 돼지국밥집으로 품목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돈도 안 되니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수입산 염소 고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당은 이제 국내산 1%, 수입산 99%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 수입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산 플러스 수입산 문구를 식당에서 볼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산은 현재 킬로그램당 15,000원 지육입니다. 지육은 뼈하고 살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수입산은 킬로그램당 15,000원. 국내산은 지금 현재, 당시는 이제 11월 20일인데 지금은 국내산 한 25,000원, 거의 만원 정도 지금 차이 나는데, 국내산이 25,000원 정도로 가격 경쟁에서 뭐 국내산이 지금 제일 비안되는, 결국 수입산이 승리할 거고, 만약에 식당이, 염소 식당이 폐업하지 않고 품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면은 수입산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자, 12번째 이제 내용은 소비자의, 그러면 소비자의 입맛이 수입산하고 국내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수준에, 예를 들면 뭐 돼지고기, 소고기 부위별로 맛을 아는 정도가 되면 좋겠지만, 현재 염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갈비인지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 맛이 어떠는지 구분할 정도 수준은 거의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저런 거 핑계로 국내산 염소고기 식당이 수입산으로 대거 갈아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시장에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번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전화 등 통해가 토론도 한번 하기도 하는데, 뭐 어느 특정 한쪽 한편, 예를 들면 사육자 편, 농부 편, 그 다음에 유통업자 장사꾼 편, 그 다음에 식당, 이 어느 쪽에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염소시장이, 우리나라 염소시장이 몇십 년, 수십 년에 걸쳐가 나타난 고질적인 반복 패턴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염소 생체 가격이 올라가면은, 지금 뭐 10,000원, 12,000원, 13,000원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염소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농장 사육 진입자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귀농귀촌에서 염소 키우면 돈 된다더라, 뭐 투자비 얼마 안 해도 된다더라 해가지고 나타나고, 이러면 또 염소 분양시장이 있습니다. 염소 분양시장이 서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실제 염소를 키우기 시작해갖고 한 1, 2년 지나면은 예외 없이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는 거. 이게 수십 년간의 어떤 반복 패턴이라고 합니다. 한 5년 정도는 죽쓰다가,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는, 갑을, 그 제값, 농부 입장에서 보면 제값을 받는 현상.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를 하고, 염소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기존 농장 하시는 분들이, 야, 오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15번째, 시장의 수요 공급이 인위적으로 조절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저도 아직 진실에 접근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염소 시장은 1,000억 정도가 움직이는데, 염소 키우는 농가가 한 10,000여 농가를 넘어간다고 하니까 뭐 대단히 많은 거, 시장이 큰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뭐 아시다시피 우리 양뭐잘 나가는 중소기업 하나 한개 업체 정도의 매출도 안 되는 수준. 근데 관련된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말이 엄청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로 신규로 염소 사육에 진입하는 농가인 경우에는, 제가 5년 전에 겪었던 과정을 거의 같이 경험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 뭐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뭐가 결론이 있다거나 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가지고 뭘 만들었거나 한 거는 아니고, 염소를 키우다 보니까 염소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염소 시장 어떤 좁은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 세상이 염소 시장이 염소 산업이 이해가 안돼 가지고, 뭐 남들이 말하는 경제학 이런 수요 공급이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또 그걸 찾아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본성, 내가 본성이라 그러면 뭐 아주 뭐 철학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심리, 뭐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저를 포함해서 거의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어떤 본성이 발현됨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수요 공급을 가지고 막 주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뭐 이론의 어떤 허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다양한 여러 사람들은 그냥 경제학에다 갖다 붙입니다. 수요 공급 때문에 그렇다고. 염소고기 가보러 가는 건 수요 공급이다. 그 수요 공급이 뭔지 파고들면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수요 공급의 이론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 본능, 어떤 그런 거에 의해가지고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어떤 개인적인 뭐 쓰잘데기 없는 생각, 뭐 횡설수설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333번째, 뭐 번호도 기억하기 좋은데, 국내산 염소고기 가격. 다시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산 염소고기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경제학의 수요 공급 이론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나 하는 내용이 돼가지고 한번 주저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